대학 시절에는 천문학을 전공했었고요. 역사 천문학에 가까운 내용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천문의기 복원이라는 실제로 천문의기를 복원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기술사적인 어떤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을 점검하게 되는데 유물 3D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각선을 분석하는 것입니다. 일단 CAD와 또 모델링 작업과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완전한 어떤 복원품을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. 나무로 만든 소형 간입니다.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만 전공 지식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